지금부터 김희경 전 부지사의 수원시장 출마 선언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특례시장 선거 출마 선언에 대한 연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 특례시민 여러분, 저는 어제 수원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오늘 민선 8기 수원 특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5만 수원 특례시민의 행복과 더 멋진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아오자 합니다. 저는 수원의 발전에 필요한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33년간 기초, 광역, 중앙에서 검증된 행정 전문가입니다. 저 김희겸이 수원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수원을 더 새롭게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본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수원을 만들겠습니다. 수원은 미래와 전통이 공존하며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곳입니다. 또한 지난 1월 특례시가 되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원은 현재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 간, 분야 간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부족하고 미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극심한 전투기 소음 피해와 심각한 교통체 등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도 여의치 않아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도시와 포화되어 향후 개발에 필요한 가용 용지도 부족합니다.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수원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야 합니다. 기초를 다시 다져야 합니다. 수원은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에 저는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첫째, 씨앗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수원은 도시 규모에 비해 성장 동력이 취약합니다. 무엇보다 첨단 기업의 입지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주요 기업과 관내 대학, 연구 지원 기관 간의 산학연 협력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씨앗 기업을 육성하고 벤처 사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공업 지역의 조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스마트 산업, 지식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이 안고 있는 가장 현안 중에 하나인 수원 공공항 이전 문제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흥인해 화성시, 경기도, 중앙부처와 협력해 반드시 이전을 추구하겠습니다. 이전 부재는 그 자리에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산교,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먹거리 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지하에는 현재 영통에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각장을 지하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이 갖고 있는 인프라에 대해 수원 공공항 이전 부지에 하나 차분히 사전에 개입해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 수원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적인 디지털 기업 삼성전자가 소재한 수원시를 대한민국의 디지털 수도로 육성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디지털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수원 시민들의 삶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시정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민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세대공감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수원시의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감안하고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에 적극적인 아동 친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 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수원시의 청년 인구는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청년이 수원에서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주거자금을 지원하고 다목적 청년 공간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수원에 사는 외국인들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소형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교통팔달 수원을 만들겠습니다. 수원은 예전부터 사통팔달의 도시로 여겨져 왔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팔달의 수원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하철 노선을 확충하고 환승역 설치도를 통해 노선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GTX 신노선 조기 착공하고 손발 KTX 조기에 준공 토론하겠습니다. 인도권 동탄간 전철 신분당선 전철도 조기에 착공하고 운역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상습 정체도로 동선 RC구간 건국 사거리, 망포 사거리의 입체로 교통 흐름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 중공영제의 도입과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노선 재정비를 통해 대중교통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주차 스트레스 없는 주차 스트레스 제로 도시 수원을 만들겠습니다. 수원이 살기 편리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차 난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점별 공용 주차장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인근 공공시설 등의 부설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열린 주차장과 스마트 공유 주차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걷기 편리한 길을 만들겠습니다. 불법 노상 적치물과 불법 광고물, 전시 등 보행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보행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막히고 끊긴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인접 용인시, 화정시 등과 협력하여 일주형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환경도시 수원 그린 환경 플랜을 마련하고 완성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하여 환경 전문가와 시민들이 수리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그린 환경 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범시민 나무 심기 운동 등을 통해 도시숲 녹지를 확충하고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등 도시공원을 다양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차량을 보급 확대하고 충전기반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일용 쓰레기 급증과 영통 소각센 리모델링에 대비하여 범시민적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에는 분리수거시설 절차를 마련하여 단독주거시설의 쓰레기 재활용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째, 안전도시 수원을 디자인하겠습니다.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의 공무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시스템과 매뉴얼을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 그리고 노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두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지능형 CCTV를 확충하고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과 생활 안전 디자인을 확대하겠습니다. 감염병 방역 대응 시스템도 강화하고 안전 먹거리 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1인 여성 가구, 맞벌이 가구 등 범죄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성폭력과 화재 예방 등을 위한 긴급신고 안심대를 무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여덟째, 전통과 첨단이 조화된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수원은 세계문화유산인 화성과
세계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의 본사가 소재한 것입니다. 전통문화 삼성의 첨단기술을 융합하여 수원을 명실상부한 문화관광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각종 공연시설과 전시장을 확충해 수원에 오게 되면 체험하고 먹고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고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고 이건희 소장 미술품 등의 수원에서도 오게 되면 볼 수 있는 디지털 아트 갤러리를 조성하고 관내 기업의 첨단 기술 체험기를 확대하여 산업과 문화가 접목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수원을 찾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화성행궁 앞에 광장에는 대형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4대 프로스포츠구단을 연계한 스포테인먼트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 스포츠 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함께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보다 나은 수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김희겸이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든든하게 더 멋진 수원을 만들겠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수원 제가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